의자보러 시리즈 가는 길입니다. 여전히 매미가 많이 오네요. 안녕하세요, 기똥찬 똥찬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CDG 의자인데요, T50 에어라는 제품입니다. 이제 뭐 언박싱이니까 그래도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. 네, 조립 설명서 하나, 그리고 뭐 가이드, 사용자 가이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명서겠죠. 여기 보면 그래도 나름의 보증서가 하나 들어있고요. 네, 기능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있습니다. T50 에어 이 의자를 리뷰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을 안 보여드릴 순 없죠. 그래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. 보시죠. 네, 보고 오셨나요? 기능이 꽤 많죠? 뭐 기능이랄 건 없고 그냥 몸에 맞게 이렇게 조절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요추 받침대 높이도 조절이 되고 단단하게 고정해 주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요. 저도 게이밍 의자,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사시죠? 게이밍 의자를 구매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. 근데 제 친구 집에 지금 게이밍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앉아보니까 뭐 딴 건 다 괜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. 뭐냐, 여름에 너무 덥다는 거죠. 이 특유의 레자 있죠, 레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살이 쩍쩍 붙습니다. 네. 집에 있을 때 위통을 벗고 많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. 위통을 벗고 이렇게 컨트롤 하다보면 그 레자의 그 느낌이 진짜 싫어요. 뭐 아무리 공기가 딱 시원하다고 해도 몸에 열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일어나서 막 에어컨 앞에도 가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게이밍 의자는 배제했고요. 일단 이런 저가형 의자와 이 고급 의자, 네, 고급 의자와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소재? 네, 소재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CDG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도 급이 있는 거 알죠? 이런 번질번질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급 소재로 만든 게 티가 납니다. 이런 스틸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뭐 바느질, 완성도 모든 면에서 되게 우수함을 느낄 수 있고요. 이런 저가형 의자는 뭐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앉아보면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,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, 앉은 지 6개월 만에 이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. 그리고 흔들림 보이시죠? 앉아서 편집을 하다 보면 의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반면에 CDG는 흔들림도 적죠? 전체적으로 CDG가 더 안정감이 있고 내구성도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. 헤드 쪽도 이렇게 덜렁거리고, 제가 이거 한 몇 번 다시 붙였거든요, 드라이버로. 근데 또 이렇게 흔들거립니다. 네, 어찌됐든 뭔가 내구성 면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랑 저가형 의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딱 앉아보면 차원이 다릅니다. 이런 저가형 의자랑 얘랑 별로 차이가 없겠지, 뭐 왔는데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앉아보면 차원이 다릅니다.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좌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허리 쪽에 뭐 요추 받침대의 위치, 뭐 헤드 위치 모든 걸 변경이 가능해서 자기 몸에 딱 맞게 고정이 가능합니다. 일을 할 때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뒤로 젖힌다고 해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젖혀지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줘요. 그래서 장시간 공부를 한다든지, 저는 공부를 안 하지만 뭐 장시간 일을 할 때
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고요. 인생이 바뀐다? 그건 좀 오바 같지만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고요. 뭐 반면에 이런 저가의 의자는 앉아보면 뭔가 물렁물렁하고 꿀렁꿀렁거리고 기댔을 때 요추 부분 있죠?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 요추를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죠.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무너져요. 컴퓨터를 장시간 하다보면 허리가 이렇게 곧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말리죠. 그럼 일단 쓰레기 의자는 버리고요. 시리즈만 얘기해 볼게요. 이 메쉬 소재, 제가 이제 T50 에어를 샀잖아요. 이 에어가 이 좌판까지 메쉬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정말 시원합니다.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엉덩이 쪽이 진짜 덥잖아요. 막 위에 18도로 맞춰놔도 엉덩이는 더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. 저는 엉덩이 쪽에 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 에어, 네, 그렇죠. 메쉬로 된 좌판 때문에 엉덩이 쪽이 항상 시원하다는 거죠. 특히 선풍기를 이 아래쪽으로 쏴주면 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. 신세계. 그 차량의 통풍 시트 있죠. 100만원짜리 옵션과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. 그래서 엉덩이 쪽이 굉장히 시원하고요. 이 등 쪽도 얘도 나름 메쉬거든요. 이게. 네. 이거 메쉬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메쉬는 바람이 거의 통과 안 돼요. 그냥 천으로 된 느낌이 강한데 얘는 뭐 미국에서 만든 메쉬라고 합니다. 얘는 굉장히 통기성도 강하고 탄성도 좋아서 뭔가 전체적으로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단점을 말해볼게요. 단점은 뭐 소소한 것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팔걸이 높낮이를 조절할 때 이 부분이 이 바깥쪽에 있으면 더 쉽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 안쪽에 있어요. 여기 안쪽에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게 약간의 단점이고요. 메쉬 소재다 보니까 장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위통을 벗고 많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위통을 벗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소재가 조금은 꺼끌꺼끌하다 해야 되나? 네. 몸에 이렇게 대이는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조금은 그런 게 조금 불편했고요. 거의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. 뭐 이런 저가형 의자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당연히 좋겠죠. 뭐 100만원짜리 의자 이런 걸 쓰다가 얘를 쓰면 단점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를 쓰는데 어떻게 뭐 단점이 보이겠습니까? 거의 대부분이 장점입니다. 뭐 바퀴도 잘 굴러가고 뒤로 누웠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. 아 이렇게 자꾸 칭찬만 하니까 제가 뭐 CDG에서 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절대 뭐 받은 거 아니고요. 제 돈으로 33만원 바로 결제하고 왔습니다. 약간 충동 구매가 있었거든요. 어찌됐든 저의 첫 프리미엄급 의자, 저한테는 프리미엄급입니다. 시리즈 T50 에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인생이 바뀔라나? I'm dreaming.